Listen to me. 당신보다 더 완벽한 이상형이 당신의 애인을 뜨겁게 유혹하는 현장. 당신은 지켜볼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도 찾아오는 또 다른 이상형. 실제 커플에게 벌어지는 이성과 본능 사이의 리얼 상황. 충격 연애 심리 버라이어티 커플링. 애인을 놔두고 대놓고 딴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데프콘 LJ의 커플 링. 오케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연인들 사이에는 말이죠, 세 가지의 욕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모든 게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커플링. 네. 네. 자, 애인만을 사랑하던 커플이요, 네. 이상형의 사랑을 받아보고요. 네. 애인에 대한 사랑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네. 확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요, 가슴 아프게도요, 저희가 MC를 맡은 이후로 3회째 커플들이 다 커플링을 뺐잖아요. 그만큼 이게 리얼이란 얘기예요. 어쨌건 네. 때로는 잔인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건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커플링. 네. 지금부터 과연 오늘 그 위기를 맞게 될 커플을 만나 보시죠. 커플 위 에브리바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언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동대문 가서 옷 사러 갔는데 그때 제가 손님이었고 얘가 거기 일하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사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때 술을 먹다가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자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상연하 커플이어서 좀 문제점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네. 티격태격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혜정 씨는 남자친구 인영 씨한테 혹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다 결정을 저한테 밀어요. 일단 진짜 사소한 거, 영화 같은 거 보러 가서도 뭐 이거 볼래 저거 볼래 하면 그냥 누나 결정해 이러거나. 그러니까 남자 같은 면이 또 없고 누나다 보니까 경제력 면에서 차 같은 거 있으면 솔직히 좋긴 한데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커플여, 정혜정이 말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 소심하고 쪼잔한 내 남자친구. 아이고 안심하다 안심해. 정혜정이 만나고 싶은 이상형.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센스쟁이. 컴온요. 술 자주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연락까지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면 욕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뭐라고 욕해요?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요. X이라던가 미친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냥 욕을 때리는 거 뭐 장난으로 때리는 게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고요. 무용해서 그런지 막 발차기 같은 것도 날리고요. 아니요, 저 아까 장난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장난은 아니에요. 아파요. 커플남 이인영이 말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 툭하면 욕하고 때리는 내 여자친구. 나도 남자란 말이야. 이인영이 만나고 싶은 이상형. 코가 오똑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자상한 여성분. 오, 플리즈.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분의 커플링이에요. 촬영하실 때 이 커플링을 서로 각자 나눠 손을 끼시고 이상형과의 데이트가 끝난 후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커플링을 반잠에 넣고, 사랑의 감정이 변했다면 커플링을 반잠에 넣지 않는다. 네, 지금 여자친구분이 우리 혜정 씨가 네. 이상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기다리고 네.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얼굴이 많이 좀 설레하는 것 같아요. 네, 설레면 약간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평소에도 약속 시간 같은 거 있으면은 혜정 씨가 먼저 나와서 약간 기다리는 편인가요? 제가 많이 기다리는 편. 아, 먼저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 이상남이랑 여자친구랑 만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 씨 맞죠? 네. 아이고. 아, 저 팽태우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 저 팽태우라고 합니다. 센스 있는 남자가 대세? 그렇다면 내가 바로 대세. 정혜정의 이상형 원소담 태호. 아, 오늘 여기 오자고 한 게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좀 운동 좀 하고 오늘 날도 좀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데이트 한다고 불러냈는데 좀 밖에서 만난 것도 그렇고 인라인을 처음 타고 와서 첫 인상보다는 인라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라인을 보고 좀 식겁했죠. 그때 조금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혜정이 이상형을 처음 봤을 때요, 인라인을 타고 오는 거예요. 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요, 남자가 봤을 때는 좀 바람기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보다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형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인라인 뭐 왜 한 번도 안 타봤어? 데이트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 아니, 안 하. 처음 해보는데? 인라인 타고 이런 거는? 남자친구랑 이런 거 안 해? 뭐 둘이 하는 게 없어, 별로. 가끔. 평소에 그 어떻게 롤러블레이드 좀 타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니, 롤러스케이트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야, 그거 디스코막 나오는데 안 가봤어요? 예,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 때는 롤러스케이트보다도 네. 저희 때랑 그런 낭만 있는 곳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또 다른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특별히 야외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 적 없어요? 카페 간 거 빼고는. 카페.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데 이분이 지금 사귄 지가 지금 6개월 됐다고 하셨죠? 된 거지. 네, 6개월 됐는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보통 일반적인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거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 강습. 일단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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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걸어, 하나. 근데 왜 나 뒤로 가지 자꾸? 경사가 좀 쳐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서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연습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잘하네. 여기 한 바퀴만 걸어서 이렇게 돌아볼까? 자. 어디 가 자꾸. 아이고. 또 돌아. 어? 이게 정지 동작이야? 나 천재야. 이렇게 쓰는 게 정지 동작인데 한 번에 쓰는데? 그러니까 처음 타본 거여서 좀 이렇게 낯설고 이랬는데 타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겼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시간은 운동 잘해? 몰라, 걔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뭐하고 만나니? 만나서 뭐하니 도대체? 그냥 밥 먹거나 뭐 어디 놀러가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가 먼저 막 남자친구한테 하자고 하지. 근데 다 막 그러니까 좀 시큰둥해. 뭘 하자 그래도 20살이라면 한창 애교 많아야 될 때 아니야? 애교도 하나도 없어 진짜. 무뚝뚝 해가지고 애교도 없고 데이트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뭐 정도 안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교를 바라는 여자친구가요. 애교. 제가 좀 못해요. 무뚝뚝해요? 말을 잘 못해갖고요. 좀 후회되는 거 없습니까? 여자친구 이렇게 또 불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잘해줄까? 아니요, 근데 데이트 같은 것도요 다 자기가 정하는데요. 아, 제가 뭐 본인이 좀 리드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니요, 전 못해요. 본인 리드는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거였는데? 뭐 영화를 보러 가자든가 아니면 좀 밖에 나가자든가 막 그런 식으로. 영화 보자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의 특별한 여자친구한테 영화 보자고 그러고 팝콘 그냥 갖다 앵겨주면은 그냥 그게 여자가 마음이 혼약. 야, 영화도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영화 보는 건지. 어때요? 여자친구 표정 보니까 이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느낌에서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랬어요. 아, 사귀고 나니까 우리 인형 씨 처음 봤을 때 혜정 씨가 원래 그런 거 같은데. 네. 안 그래요? 나 자꾸 어디 가니? 나 그러니까 어디 가니 자꾸. 나 어디 가? 나 한 바퀴 돌고 배 안 고파? 오빠. 오빠. 잠깐. 자, 중심. 어어어어어. 가슴. 터치. 어어어어. 이거 뭐죠?
아니 뭐 하시냐고. 야, 어떻게 이렇게 더듬어봐. 아, 근육맨이야? 이렇게 내줘. 아니 헐크호간 이후로 처음 봤어요. 아, 또 이거 한번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네.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자꾸 스킨십을 하는데 배나부터 공원 한복판에서 제가 꼴 사갔고요. 어이도 없었고 혹시 대화 더 창피했어요. 내기 아까 내기? 무슨 내기? 일단 시합을 해보고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게. 내가 저 끝에 출발하고 너는 여기서 출발하고 목적지는 그냥 저기 까만 줄 있지. 낙엽 있는 줄 보이지. 나 여기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데서 해. 그럼 나 저기 앞에서 야. 해. 뭐 하는 거 지금? 준비 시작! 시작! 야야야 이겼다. 야야야 이겼다. 야, 저 말씀드린 가운데 인나인 지금 저희 시합을 했는데 우리 인영 씨 남 여자친구분 우리 혜영 씨가 네, 지금 이겼습니다. 아, 이겼어요. 소원을 어떤 걸 들어줄지 궁금한데요. 소원 들어줄게. 네. 일단은 10원. 오. 일단은 10원. 오. 자, 앉혀줄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 둘, 셋. 으차. 이게 의자가 낮아가지고 앉기가. 키가 아이고, 또 크니까. 네? 또 넘어지지 말고. 앉아. 길기도 하더라. 자, 소원이 뭔데? 나 없고. 이거 신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계속. 나 없고. 여기 돌기. 오케이. 남자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아예 튼튼하다고. 야, 근데 없다 보면은 여자친구가 그 힙 쪽에 손이 갈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네. 여자친구가 엎드리는 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엎고 가는 거야? 엎고 가는 거야. 잠깐만요. 지금 업이나요? 이제? 아직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어. 아. 오케이, 알았어. 업혀. 뛰어, 그냥. 아, 진짜? 하나, 둘, 둘, 셋. 우와. 어우, 야. 나 안 무거? 어? 무거? 잠깐만, 이게. 인나인이 안 나가. 나 무서워. 한 바퀴만 하자. 그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게 체중 오바야,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가장 불만일 때는 어떤 점이었어요?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아,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때 같은데 연락이 잘 안 돼요? 술 먹는 것도 그냥 이해를 하는데요. 네. 술 먹을 때 연락이 잘 안 돼요. 소리야. 우리 좀 데이트하는 거 보면서 네. 한번 또 풀어가자고. 왜냐면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 깜찍하지. 도시락 어디서 났어? 이게 내가 거? 어제 샀지. 진짜로? 어디서 나니? 근데 아침부터 이거 만들라고 내가 별건 아니야. 완전 기대돼, 진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사서 도시락에 담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때. 인형이는 그런 거 해준 적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좀 색달랐어요. 아, 나 도시락을 처음 싸봐가지고. 나 처음 먹어봐, 남자가 싸준 도시락. 아, 진짜? 어. 남친구한테 막 투정 부리고 이러고 싶어도 연하니까. 애기니까. 내가 생각해도 걔가 어려 보이는데 기대고 싶거나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좋을 땐 없어? 그냥 다 그래? 나도 누나들 많이 만났는데 제일 크게 걸리는 게 그런 것들이지 뭐. 그리고 안 보였던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 처음엔 모르고 시작해 다. 맞아. 처음엔 좋았지, 좋았는데 근데 하나하나 보면 이제 어린 거 보이고 뭐 잘못하면 어려 보이고 왜 만나니? 최악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내가 끌고 왔어. 아, 흔쾌히 따라와. 따라오던데? 말은 잘 듣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냥 마냥 어린 남자로만 보인대요.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혹시 혜정 씨한테 내가 남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말씀 못 읽고 계신데. 헌신한 키와 미소가 매력적인 이상형과 인라인을 타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는 커플녀 혜정. 데이트 도중 끊임없이 남자친구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이상형과 비교를 하는데.
잠깐만. 자, 잠깐만. 응. 하나, 둘, 셋. 짜잔. 어, 뭐 하는데요? 항상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거 하는데. 매트리스도 있네. 와, 저 입을 수 있는 거야? 어, 여기 한번 둘러보고 이따 네가 입고 싶은 거 골라서 입으면 돼. 야, 진짜 무주방이다. 예쁘다. 네 방도 이래? 아, 막 널리 뿌려져 있고 막. 와, 지금도 계속 손을 잡고 이동을 하는데 어때요? 계속 혜정 씨가 지금 뭐 오늘 처음 본 이상남과 예. 계속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때 지금 본인 기분은 지금 어때요? 네, 그렇죠. 아니, 아니,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아. 아니, 근데 이거 좋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되게 어두컴컴한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되게 밝은 데잖아요, 그래도. 그죠? 좀 안심되지 않아요? 네, 어두운 거나 밝은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또 강도? 예쁘다. 여기? 되게. 여기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왔던 거 의상들 이렇게 세트 같이 해서 아.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건데.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응, 조금 있다가 한번 둘러보고 이거 네가 입고 싶은 거 골라봐. 이런 거 예쁘네. 이거 말고. 이런 거 예쁘네. 괜찮다. 놀랐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이런. 거?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가서 사진 찍자 뭐 하자 이렇게 놀자고 하는데 남자가 먼저 이렇게 선뜻 그런데 가자고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 정해갖고 간 것도 좀 고마웠고요. 다 하는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돼도. 혜정아 다 했어? 나와봐. 오, 분위기 좀 나는데. 오, 와. 어, 민망해. 야, 예쁘다. 괜찮아? 어, 많이 당해? 잘 맞아? 네. 오! 오, 뒤가 많이 네. 펴. 야, 은혜정 씨가 되게 오늘. 야, 너 허리가 한 주먹밖에 없는데. 사진 바로 찍을까? 사진? 어. 네, 사진 찍어줘. 아, 진짜? 직장인 사진 좀. 네. 카페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냥 커피나 뭐 이런 거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얘기하는 데인데 침대 이런 것도 전 배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웨딩 이런 거 입고 촬영한다고 하니까 안 봐도 좀 스킨십 이런 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당황을 많이 이번에는 자, 다시 한 번 돌리고 오케이 좋다. 그리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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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장 더, 두 번째, 두 번째. 아, 떨려. 이거 떠는데요, 얼굴이? 아, 이거. 되게 좋아한다. 아니, 이 두 사람 지금 우리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죠? 내가 보니 우리 결혼을 했어요. 아니고, 패러디 한 거, 우리 결국 했어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오빠. 어. 나와. 어, 나와. 나와. 어, 나와. 오. 와, 대박인데? 야, 여신이야, 여신. 어. 오! 오! 마릴린 맞노? 네, 아주 귀엽다. 아, 오! 야, 근데 체격은 정말 일품이네요. 와, 대박인데? 야, 여신이야, 여신. 이거는 무대 의상 기준이에요. 예뻐? 이런 의상 입었을 거면 딱 혹시 한 춤 한번 춰야 된다. 아까부터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니 한 번도 못 봤잖아. 자, 객석인데. 야야, 신나라 나오는데. 야야, 신나라 나오는데. Now I got the passion.
오! 어! 어! 자, 솔직한 얘기로. 오! 야! 야! 야 장난 아니야! 오! 어, 어, 어. 춤을 저렇게 춰본 적 있어, 춤을? 어. 한 번도 벗고 있어. 야. 라이트도 안 간다 그래. 아니 종이랑 비비는 건 남자 아니잖아요. 야.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열심히 춰줬는데 오빠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오빠도 즐기는 것 같던데 은근히. 인형이랑 되게 클럽 같은 데나 이렇게 남자친구랑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인형이랑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그래서 인형한테는 그런 거 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타이밍도 없었는데 그거를 오빠한테 해주니까 인형이를 그거 알고 나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약간 이런 기분도 들었어요. 미안했어요 인형이한테. 춤추는 거 보고요 되게 많이 놀랬고요. 춤을 좀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춤 보여달라고 하면 막 그냥 아 나 못 춰 나 클럽 이런 데 안 가봐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핑계대고 그냥 끊었어요. 진짜 화면 보면서 많이 놀랬어요. 그렇지! 오, 힘 좋은데. 오, 동물 가뿐하게 왔는데. 할까 볼까? 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할까? 이렇게. 저거 살짝 다 보내. 깃발 되게 정면으로 알아. 살짝 돌려주고 눈을 하는 거. 아니, 뭐야. 아니, 지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자 많이 밝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남자 많이 밝혀요 원래. 아 남자를 많이 밝혀요? 아 약간... 그럼 지금까지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혜정 씨가 네. 우리 인형 씨 만나면서 혹시 바람 핀 적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약간... 저 걸린 적은 없는데요. 잘은 모르죠. 저는 안 하니까. 괜히 그러는 거야 지금. 화나가지고 괜히 뒤집 잡으려고. 팔 작아서 눈 감고 조금 더 가까이. 오 좋다 이거 좋다. 한 번 더 맞아. 더 갖다 대야지 더 그러지 마. 사진에 나와요. 자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어! 이상형이 이렇게 당황하게 네. 처음입니다. 야, 자 근데 인형아 근데 6개월 정도 안 됐으니까 인형 씨 끊을 때 끊는 게 나아. 지금 나가서 한번 뭐라고 할래요? 들어가서? 자신 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말 안 할 거.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혜정 씨가 약간 그 어떤 그런 이 예술 쪽이 어떤 그런 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술 쪽에 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 아니,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네, 보여줄 거면 무조건 많죠. 놀지 마 그렇게. 그리고 아니, 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체적으로 여자가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웬만해서 편 안 드는데. 그리고 알지만 남녀 이렇게. 저 죄송합니다. 티슈 좀 주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외도 공개 선언! 리얼 심리 버라이어티 커플링! 더 이상 평범하고 지루한 데이트는 없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이상형들의 짜릿한 유혹! 연인이 지켜보는 것을 알고도 대놓고 거침없이 즐기는 이상형과의 뜨거운 데이트! 연인이 참을 수 없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잠시 후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금 여기는 말이죠. 이제 그 인형 씨의 네. 첫 데이트. 네. 어, 아까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데이트를 실컷 하셨는데 남자친구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어때요?
좀 떨려요. 자, 어쨌건 네.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그 혜정 씨. 네. 이제 남자친구의 데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카메라 네.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 딱 하세요. 그냥 재밌게 놀아라. 아. 놀자. 야, 이렇게 말하는 상처받은 커플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어요. 이인영의 이상형 애교 작살 문지혜. 인영 씨 맞으시죠? 예. 네, 반가워요. 인영 씨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다. 누가 더 빠졌어? 이쁘시네. 아, 웃으니까 훨씬 더 맛있으신데요? 누나도 이쁘시네. 네. 야, 야 가수 윤아 씨도 좀 닮았어, 윤아 씨. 어, 인영 씨가 네. 얼굴이 지금 굉장히 네. 밝아졌어요. 네, 야.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솔직히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 이렇게 가슴도 꽤 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뽕이더라고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역시 신은 공평하구나 어, 이러고 혜정이보다요 좀 이쁘고요 되게 웃는 모습 같은 게 이뻐서요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언니 저 오늘 남자친구 만난 기념으로 제가 칵테일 한 잔 남자친구한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제가 좀 들어가서 만들어도 될까요? 아 네 언니 고마워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맛있는 칵테일 한 잔 만들어 줄게. 어. 바로 그냥 지금 저 남자친구랑 같이 왔다고. 빠트난데요? 예. 네. 아, 오늘 지금, 아, 어, 등짝! 아. 오늘 내 옷 어때? 이뻐. 이뻐? 오늘 너한테 잘 보이려고 특별히 입은 거야. 옷을 딱 보고요. 레이싱걸이라고 했을 때요. 처음에 좀 못 믿었거든요. 근데 딱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떨리는 것도 있었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좀 그랬어요. 몸매는 제가 솔직히 저 몸매는 자신 있어요. 몸매는 제가 훨씬 낫고요. 얼굴은 그쪽이 이쁜 건 인정해요. 근데 저도 고치면 그 여자보단 이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자 이리 와봐. 빨리 이거 해. 이거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쁘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야, 완전 이쁘다, 이뻐. 담배, 알로하. 알로하. 맛있어? 어,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왜? 아니, 원래 좀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몇 살이에요, 지금까지 맞아? 지금 그 우리 이상녀 나이가 어떻게 되죠? 23이요. 아, 동갑이네요. 동갑인데 어떻게 나이는 똑같은 게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교체험이라고요. 네. 네, 극과 극이네요. 오랜만에 어떤 네.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이죠. 네. 자주 싸우는 편이야? 여자친구랑? 자주 싸우는 건 아닌데 어. 좀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야? 환경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런 건데 요즘에는 그냥 다 좀 싫은 게 좀 있어. 다 그냥 다 싫다는 거야? 여자친구가? 요즘은. 누나는 어때? 누나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 누나랑은. 누나는 좀 말도 많이 걸어주고 좀 웃음이 좀 많은 것 같아. 웃음 많은 사람이 좀 좋은데 좀 많은 그래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나 진짜 나쁜 년대 가는 것 같아. 그래요, 나쁜 년대. 아니에요, 진짜. 나도 섭섭한 게 얼마나 많고. 얘기하세요, 섭섭한 거. 어떤 게 섭섭한 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오. 솔직히 여자는 그러니까 기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 남자가 이렇게 이끌어갈 줄 바라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근데 맨날 누나가 결정해. 아. 약간 좀 안일하게. 이거 볼래,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남자로서 니들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뭐 이거 볼래, 그러면? 어, 이것도 아니고, 어, 맘대로 해. 아, 밥 먹자고 하면 뭐 먹을까 또 고민하다가 또 먹고. 어, 누나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제가 불만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누나는 다 들어주니까 제가 말도 좀 하게 되고, 원래 말이 없는데 말도 하게 되고. 처음 봤지만요, 좀 되게 의지되는 막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너 그 커플링 계속 끼고 있을 거야? 이거? 잘 모르겠네. 끼고 그 있어야 오늘, 되지 않을까? 오늘 나 만났잖아. 누나 가방 좀 잠깐만. 짠! 아, 왜 산 거야 이걸? 어, 오늘 너랑 하려고 특별히 준비해 봤는데. 아, 괜찮아? 그럼 이거 뺄게. 이거는. 그럼 이거 뺄게. 이거는. 어! 반지 뺐어. 뺐어? 오. 만난 지 몇 분 됐다고. 그 여자 만난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빼니까 얘가 아, 얘 그냥 얘도 작정하고 나왔구나, 나랑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솔직히 딱 말하면요, 좀 보라는 걸 좀 봤으면 이런 거 보고요, 기분이 어떤지 막 이런 거 보라고 일부러 그냥 바로 낀 거예요. 누나랑 지금 커플링 같이 끼고 있으니까 어때? 내가 이걸 잘 안 껴봐서 좀 어색하긴 한데 좋은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인영아, 그럼 오늘부터 누나 남자친구다, 알았지? 그래? 알았어. 인영아, 그러면 우리 집이 여기 근처거든? 어. 같이 재미있게 놀자. 알았어. 그래, 지금 일어나자. 엄마, 좀 숨기고. 야, 웃긴 게 진짜. 남자분 인영 씨가 아무 스스럼 없이 여자친구분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스스럼 없이 오케이 한다는 거. 야,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걸 수도 있는데요. 어유, 눈물 글썽거리고 있어 지금. 저번 우리 혜정 씨도 참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 두 분 다 지금 좋아. 여러분들 보신 것만큼 우리 인영 씨도 그렇고 혜정 씨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두 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이 좀 맞나 봐요. 뭔가 지금 뭐 얼마 뭐 저기 안 했긴 했지만. 네. 얘도 나 몰래 다른 데 가서 했을 수도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약간 좀 저희, 들어요. 저희도 모르게 사랑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약간 하게 됐군요, 약간. 만약에 안 그러는 애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니요, 뭐, 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 짓지 마시고요. 네, 반전의 반전을 더하는 커플링. 여러분,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우. 이제 그 마지막 데이트 장소입니다. 네네. 정말 다름 아니라 놀랍게도 이상형의 집에 오게 됐네요.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무리 얘도 처음 만났는데 우리 인영 씨가 여자네 집은 무조건 잘 따라가나 봐요. 이런 모습 보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나쁘죠. 네. 인영아, 기대해. 누나 방이에요, 여기가? 어, 내가 자는 방이야. 짜잔! 오. 짜잔! 오. 내가 오늘 너 온다고 해서 좋다, 여기. 준비했어. 이거? 어때? 어. 아, 이거 준비하느라 늦은 거야? 어, 얼마 한다고 늦은 거야? 이뻐? 어. 좋다. 어, 이쪽으로 앉아. 야, 뭐, 야, 뭐. 와, 무슨 하트를 갖고 이벤트를 만들어 놨어요. 크리스마스야? 네. 아, 뭐야, 여자애가. 남자도 많이 데려와 봤네. 아, 풍선을 왜 붙여놨어. 야, 그럼 너 옷 불편하지 않아? 좀. 불편하지? 그러면 싫어서.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입으려고 파자마 준비해 놨거든? 잠옷? 어, 너랑 같이 입으려고 오늘 특별히 준비해 놓은 거야. 누나 입을게. 짜잔. 아, 진짜? 어, 너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어, 커플이야. 커플로 파자마 입어보는 게 나 소원이었어. 너 거는 이거. 미쳤구나. 저 여자가 미쳤구나. 인형아 저한테 그 섹시 댄스 췄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네 집에 뭐 파자마까지 준비해놓고 데려가서 남자 옷
갈아입히고 지 옷 갈아입고 그게 더 그런 거 아닌가? 어때? 와 완전 잘 어울린다 완전 창피해 왜 예쁜데 야 이것도 써봐 아 그거 빨리 써 써줘 써줘 야 완전 이쁘네 진짜? 야 완전 귀엽구나 봐봐 우리 그러면 오늘 파자마 파티 하는 거다 알았지? 오! 빨리 와. 잘 어울리네, 둘이. 아, 진짜 세벌레. 네. 아, 인형이 진짜. 나 행복해 하는 거 보니까. 와,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아까 그 울던 인형의 모습이 아니라서 네. 그나마 조금 행복하다. 네. 야, 빨리 우리 파자마 파티 하는 거다. 야! 이렇게 때리는 게 파자마 파티야? 어머머.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때렸어. 진짜 때렸어. 이런 거 해봤어야 알지. 야! 이런 거 가면 같은 거 쓰고. 창피하잖아, 나야. 창피하잖아. 왜 얼굴 때려. 아파. 어우, 아우, 아우. 야, 오디오 좋은데요. 아우, 아우. 주인집에서 뭐라 그러겠네요. 네. 예. 이런 얘기 부른 적 있습니까? 나 이런 거 해줘, 보여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 얘한테는 못 하겠어요. 아, 이 친구한테는? 네. 왜요? 그냥 만약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나인데. 누나로서? 자기가 귀여운 거 한 단 자체가 창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야 그게? 이거? 너 기집 타지려고. 기집 하는 거? 어! 나 남자친구... 아, 맞는데?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좀 아 창피한데? 아니야 괜찮아 일로 와봐. 일로 누워. 내가 기 잘못 찌를지도 모른다. 괜찮지? 병원에서 합의서 끊으면 되죠. 이런 거 누가 파준 적 있어? 누가 해준 적 있어? 아니, 엄마 빼곤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여자친구는 안 해줘? 여자친구는?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없어? 여자친구 무릎 빼고 누워있거나 그런 적도 없어? 그런 적은 좀 있었는데 다른 느낌이었어. 같은 집이긴 한데 좀 분위기가 달라. 여긴 좀 활발한데 거기는 좀 조용하고 하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재밌게 놀 땐 재밌게 놀죠. 저희도 그런데 거의 막 피곤하니까 그냥 밥 먹고 아니면 밖에서 좀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밥 먹고 놀다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거의 그냥 정말 둘 다 힘들어서 그냥 거의 자는 잠깐만 야 뭐야? 야,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나 슈퍼야 잠깐만 줘 응? 뭐 하려고 너?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너가 또 어디서 찾아왔어 나 원래 좀 잘 찾아 아 진짜? 발 씻겨주려고 어? 진짜? 어 발도 안 씻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괜찮아 괜찮아 한 발 지금 인혁 씨가 우리 이상녀에게 조격 서비스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때 저걸 보니까 또 눈물 또 글썽거리네 저거 보니까 지금 기분은 어때요? 아휴 나도 눈물 나려고 한다 왜요? 여자친구가 이런 거 알면 괜찮을까? 여자친구가 이런 거 알아도? 기분은 나쁠 것 같아. 근데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후회는 안 해. 정말? 혜정 씨 데이트 했던 거 네. 비교했을 때 되게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한 데이트가 되게 소박하고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거 아닙니까? 눕지도 않았고 아직 키스도 안 해봤고 사진도 안 찍었고 되게 발 시켜주는 거 이거 되게 원했던 거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면서도 저도 되게 그냥 평범한 데이트를 원했었거든요. 인형이랑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네. 이런 다정한 그림들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남자친구랑? 만약 오늘 둘 다 커플링을 안 빼면? 예, 안 뺀다면? 네. 안 뺀다면? Nothing but this girl.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만이 남았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커플 남녀의 최종 선택. 연하 남친에게 느껴왔던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준 이상형과의 화끈한 데이트를 즐긴 혜정. 그리고 연상 여친에게 쌓여왔던 불만을 이해해주는 이상형에게 점점 기대는 인형. 연상연하 커플이 전하는 현실과 이상 속의 선택. 눈높이가 다른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너희들끼리 뭔가 한 템포씩 조금만 죽여가지고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해보면서 마지막 최종 결정 때 형이 그 반지함을 줄 테니까 네가 반지를 정말 혜정 씨와 계속 만남을 원하면 여기다 반지함에 네가 반지를 넣으면 돼. 만남 원하지만 안 넣어도 되고. 오케이? 힘내. 보자. 네. 연애 이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단점 있지. 그런 것들을 또 발견했으니까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솔직히 연애에 답은 없어. 답은 없는데 어쨌건 서로 간에 뭔가 좀 오해도 있었고 그렇잖아. 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나만 나쁜 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빠가 주는 이 반지함 받아가지고 일단 마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좀 일단 가라앉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알았지? 어? 결정 잘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기를 바랄게. 자, 이상현과의 데이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결정의 시간 많이 남아있죠. 두 분! 서로의 마음이 담겨있는 네. 반지함을 이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해 네. 주시죠. 아니, 직접 교환해 주세요. 어... 예. 아니, 뭐 이렇게 차갑게 네. 저를 통해서. 예. 뭐 서로 보면 약간 생까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아, 네. 좋습니다. 착잡해지는데 저희가 네. 지금 한 번도 이 커플이 다시 이제 재도약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네.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건 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반지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인영 씨의 반지함부터 공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됐죠? 반지함에 반지가 없습니다. 인영 씨, 그 우리가 혜정 씨가 건네준 반지에 반지함에 반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이 말은 곧 우리 혜정 씨가 네. 인영 씨와의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혜정 씨의 반지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재 씨, 네. 불길하지 않아요? 아, 좀 불길한 것보다도 이 두 분이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에 대해서 약간 좀 두 분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말이죠. 뭐 말이 필요 없고 우리 혜정 씨의 반지함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영 씨의 마음이 들어있는 반지함 지금부터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혜정 씨의 반지함에도 반지가 들어있지 않네요. 이렇게 된다면 네. 우리 인영 씨도 역시나 혜정 씨와의 네.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네. 내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인영이도 안 넣을 거 알았고요. 인영이도 그랬을 거예요. 나 안 넣을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인영이도 그랬겠지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고 인영이한테 후회는 없었어요. 뭐 마음 확인한다는 게 돌려서 말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냥 조금이나마 있던 마음 같은 것도 그냥 다 없어졌고요. 좀 저는 반지를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는요. 그때 뺀 거 보고요. 후회 같은 거. 자, 매번 똑같은 데이트에 질렸다 하더라도요. 네네.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데이트는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하셨겠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기 전에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커플링.
Listen to me.